그렇지. 영국발이 꽃이 있어. 있어야지. 아유, 유린이. 아유, 유린아. 어떻게 지냈어? 우빈이하고 쭉. 아유. 아니 근데 저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네,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저, 네, 저 글로 갈게요 이리 와 이리 와 네, 아, 네. 아 지나치게 커 지나치게 커 지나치게 커 자 여러분들 신사고등학교 연극부시고요 오늘은 연극부대 육상부 신사고등학교 노아리 대학교 매번 승리할 때마다 깃발을 가져가시게 돼요. 그래서 중간에 게임을 치면 그 깃발이 다른 팀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깃발을 뺏기게 돼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 깃발을 잘 지키셔야 오늘의 우승이 되겠습니다. 살아있네 신사고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미션은 아니 뭐예요? 아니 우리 다 멤버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자 주장팀에게 아, 뉴제 석부하면 어디였습니까? 어디 갔죠? 어, 형, 이거 봐! 아, 뭔데? 못 가겠어. 이거 뭐야, 이거 갑자기? 먼저 각 동아리에서 두 명씩. 아. 순서대로 두 명씩 입장하여서. 2대2 이름표 떼기. 한 명씩 아웃될 때마다 새로운 보인을 투입된다. 최은하면 이기기 속한 동아리가 신사고 투입. 아. 자, 오늘은 시작부터 이름표 떼기입니다. 야, 이거는 잘못. 근데 지금 우리가 두 명씩 지금 먼저 입장을 여기서 두 명을 선발해서 간 다음에. 만약 그쪽에서든 우리든 누가 뜯기잖아. 그럼 한 명씩 여기서 이제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. 아, 토너먼트로. 토너먼트. 오. 어쨌든, 저희는 졌네요. 왜? 희승이 못 이겨요. 아, 무슨 소리야. 그 얘기 제일 싫어해. 야, 아이, 정현아. 야, 그게. 아, 야, 정현아. 정현아. 삶을 좀 긍정적으로 살아. 아, 그런 거 제일 싫어해, 수호 형이.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자면 두 명을 일단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지. 종현이가 지금 런닝맨 세 번째지? 세 번째입니다. 종현이가 올 때마다 그 이름표 떼기 하지 않았니? 그렇죠. 일찍 좋진 않았어요. 아 내가 지금 생각이 났어.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네. 종현이가 얘기하잖아요. 웃다 갔어요 종현이 계속. 진짜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 나도. 우리 약간 종현이 일단 끝판왕으로 남겨놔요. 형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기려면 선수가 형, 얘 약한 애가 아니에요. 장수가! 우리는 멤버들 나가잖아요? 굴리는 멤버가 아니에요. 아니, 이름표 떼기는 뭐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. 장수가! 자, 메시랑 이름표 떼기에도 이길 수 있어요. 메시 빠른 처음에 일단 기선제압으로 잡아놔야 어떤 게임을 할지 모르겠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? 오빈아, 동서가, 효린아, 종현아, 어? 좀 한번 해보자. 그럼요. 어. 고은, 어디로 가요? 어? 뭐야? 안 돼, 하나, 이렇게. 아니, 뭔가 색깔도 싫다. 아, 종현아. 야, 우빈아, 종현아, 잘해라. 네, 종현아. 그래. 기다린다, 기다린다. 진짜요? 뭔가 보여줘야지 안 되겠어. 아, 이거. 예. 진짜 하자, 진짜 하자. 빅, 자, 지하 1층 왔습니다. 지하 1층. 제가 내릴게요. 네, 내릴게요. 형. 이따 봐. 좀 더 와요. 어, 무서워. 잠시만 여기 드릴게요. 응? 어? 따로요? 우리 같이 왜? 안 내려? 왜 같이 안 내려? 가자. 신사고등학교 연극부 육상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잠시 후 동아리 대면식 이름표 떼기가 있겠습니다. 이름표 떼기가 있겠습니다. 예스! 그럼 지금부터 안대를 풀고 동시에 입장하겠습니다. 동아리 대면식 이름표 떼기 시작! 시작! 오. 생긴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. 나도 생긴 게! 목소리만. 최정현 입학식. 난 연극부에 들어가고 싶었어. 하지만 연극부에서 날 받아주지 않았어. 반드시 복수하겠어. 나의 숙적 연극부! 야, 지금 여기 부담 없어.